이야, 손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소주 많이 품하시는 거 알고 또 이런 걸 하나 사주셨네요. 잘 마시겠습니다. 자, 오늘 컴퓨터, 손님께서 직접 조립해 보시려다가 안 돼가지고 가져오셨대요. 그래서 보니까 손님께서는 뭐 수냉쿨러도 거꾸로 달린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그냥 쉽죠? 여기 뒤에 플라스틱 있는데 여기 뒤쪽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뒤쪽에 플라스틱 있죠? 플라스틱 있는 쪽이 불어내는 곳입니다. 방향이 보통 그렇습니다. 뭐 아닌 경우도 가끔 있지만 자 요것도 그래서 플라스틱이 안쪽에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안으로 간단히 이것만 봐가지고는 조립이 잘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이 안 된다고 가져오셨더라고요. 저한테 조립대행을 맡기셨는데, 조립대행 겸, 혹시나 안된게 있으면 수리 겸, 그 다음에 SSD는 게임을 요즘에 좀 하시려는데, 공략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기본이 500이고 1테라 정도 추천드렸거든요. 요즘에 너무 싸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SN코어 거 1테라 거. 요즘에 가격 좋죠, 요거. DRAM 있고. 그래서 SSD만 저한테 구매하시고 나머지는 조립대행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일단 조립 한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뭔가 잘 하셨습니다. 뭐 유튜브 보고 하셨나 안 해보셨다고 한것 같은데 제가 하는 조립이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손님도 저보다 나이대가 조금 많으시나 같나 저하고 같은 정도 그래서 약간 중년이신데 어쨌든 중년이죠 제 나이면 그런데 조립을 잘 하셨습니다. 이런 거 보자. 이런 거 조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이제 수냉쿨러 팬하고 일단 앞쪽에는 조립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수냉쿨러도 잘 달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조금 손재주가 있다. 똥손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에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컴퓨터 조립이란 게. 물론 수냉쿨러 달고 하면 선 찾는 게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그거 가지고 많이 힘들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천천히 하나씩 보면 되거든요. B760N 보드네요. 13600인가서 13700이라고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SSD 1테라 램은 16기가 2개 DDR5겠죠. 760 보드면 760이면 DDR5. 예 맞네 DDR5네요. DDR4하고 5는 보면 바로 표가 나죠. 예전에는 여기 소켓 모양에 따라 다른데 DDR5부터는 여기 뭐라고 하죠? 컨트롤러라고 하나? 여기서 전압 조정하고 하거든요. 예전엔 이게 없었죠. 예전에 메인보드는 CPU 그쪽에서 명령을 했었죠. 그래서 DDR5 램은 표가 납니다. 한 번에 봐도. 펌프 팬만 좀 확인해 보면 되겠죠. 펌프 팬이 일단 풀어야겠습니다. 여기 선이 복잡해가지고. 이건 거의 다 조립하셨는데 가져오신 것 같아요. 선이 조금 어지럽게 됐네요. 다른 거는 문제 없는데 여기 수냉쿨러를 조금 잘못 연결하신 것 같네요. 이건 선이 워낙 어지러워서 빼가지고 그냥 새로 해야겠네요. 수냉쿨러도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해요. 선이 많아서 복잡한데 하나하나 보다가 보면 별로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수냉쿨러 팬은 뭔가 잘못 연결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다 빼겠습니다. 제 유튜브 보고 찾아오셨다는데, 제가 뭐 잘하는 사람은 아니죠. 유튜브 한다고. 그냥 유튜브 하니까 혹시나 확인 안 친다. 그래서 고객님한테도 이거 촬영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거기서 확인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는 다 불렸고, CPU 조립 상태를 봐서는 CPU도 장착을 잘 하셨을 것 같아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다 조립했는데 CPU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 CPU 쿨러 쪽에 다시 뜯으면 일이 많아지니까 지금 한번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써멀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실수는 안 하신 것 같아요. 밑에도 잘 쪼은 것 같고 그냥 수냉쿨러마다 다 다르니까 한번 봐야죠. 보고 하는 게 좋죠. 와셔는 따로 안 넣게 돼 있네요. 잘 조립하셨네요. 그러면 써멀도 적당히 발렸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객님이 잘 장착하셨습니다. 이러면 뭐 제가 손댈 거 별로 없겠는데요. 이거 조립을 엉망으로 해오셔야 제가 컨텐츠도 뽑고 그리고 조립 대행비도 다 받고 수리비도 받고 그런데 이러면 조립 대행비도 다못 받겠네요. 고객님 거의 다 해오셔가지고 아 손인데 엉망으로 해오셔야 돈을 다 받을 수 있는데 M.2부터 넣어 놓겠습니다. 여기 M.2도 요즘에 PCI 익스프레스 4.0 있죠? 3.0, 4.0 있는데 4.0 쓰면 더 빠르죠. 그 대신 4.0은 좀더 비싸고
그리고 실질적 게임하는 데서는 대용량 파일 이렇게 쓰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AM4 소켓 5000i는 그런 것도 팔고 있기 때문에 4000, 5000i는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 3.0 버전의 SSD를 팔고 있는데 싸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필름 있죠? 필름 요거는 뗄 필요 없습니다. SSD 붙여져 있는 거 요거 방열 필름이거든요. 위에 방열판이 있어도 요거는 그대로 붙여놓고 방열판 장착하시면 됩니다. 가끔 혼자서 조립하실 때 이것 때문에 방열이 안될줄 알고 애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위에 방열판 있다고 저거 떼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저거 때문에 AS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거 붙인 채로 이렇게 탁 꽂아주면 됩니다. SSD 장착은 됐고, 보자. 뒤에 수냉쿨러 쪽만 장착하면 되겠네요. 리셋을 요즘에 잘안 쓰죠. 그래서 리셋 버튼으로 쿨러에 연결할 수 있게 돼 있네요. 이게 무슨 선이지? 무슨 선이 이렇게 많이 가지? 하나 실수하신 게 있네요. 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점프들이 다 거꾸로 꽂혀져 있네요. 점프는 보통 여기 메인보드 뒤쪽이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보통 글자 있는 거 보고 뒤집어 꽂으시면 됩니다. 요즘엔 요거 거의 다 통합이거든요. 일단 리셋 스위치는 빼겠습니다. 리셋 스위치는 뒤쪽에 LED 색깔 바꾸는 걸로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워 스위치 뒤집어 꽂으시고, 그 다음에 파워 LED. 스위치는 극성이 없어서 뒤집어 꽂아도 되는데, LED 요런 거는 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맞게 안 꽂아주시면 불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맞게 꽂아주시면 좋고요. 이 손님도 그러셨고, 가끔 저 유튜브 한다고 사인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조금씩 생기는데, 사인이 없어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결제하던 사인,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더더욱 유명해지면 사인을 만들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제 사인 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거. 중년 아저씨 사인 받아가지고 엄청 유명한 몇만, 몇십만 그런 유튜버도 아니고, 몰라요. 지금 받아놓으면 나중에 또 유명해질 때그 뿌듯하게 쓸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받으시면 돼요. 유명해졌을 때. 어차피 유명해지면 사인을 또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인 없습니다. 선 위치는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리셋 스위치로 LED 바꿀 수 있으니까 돼 있거든요. 그대로 꽂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꽂으면 리셋 스위치로 LED 바꿔주고, 첫 번째 쿨러를 PWM으로 연결하고, 야, 처음부터 선을 잡아가지고 오면 괜찮은데, 이렇게 섞여져 있으면 더 찾기가 어렵죠. 어떻게 보면. 이게 쿨러 팬이 있고, LED 점프가 있을 거예요. 모듈러라고 하죠, 여기. 이게 그거래요. 쿨러. 속도 조절하는 PWM 팬. 그러면 쿨러 3개 상단에, 이건 아까 전에 잘 하셨고, 그 다음에 이건 LED 팬이거든요. LED끼리 연결하면 되네요, 요거는. 별거 없네요. 고객님 잘 하셨네요. 다 하셨는데. 아, 이러면 돈다못 받는데, 잘하셔가지고. 약간 뭔가 엉망으로 해오셔야 뜯고 재조립을 해야 수리비를 많이 받는데. 조립 대행비도 다못 받게 생겼습니다. 조립을 뭐다 해오셨으니까요. 워터블록 LED까지 4개가 연결돼야 되죠. 4개는 12V로 연결, 그 다음에 PWM은 5V로 연결. 그래픽카드 고객님께서 장착하셨다가 뜯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야 되니까 대략적인 연결만 해가지고. LED 다 들어오죠? 물 흘러가는 소리 나고, 리셋. 리셋으로 LED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LED 색깔 잘 바뀌고, 내장 그래픽이 있는 모델인지 모르니까 그래픽 카드까지 장착하겠습니다. 4060 Ti네요. 요즘에 가격 좀 내렸죠, 이제. 내렸을라나? 내렸죠. 4060, 40, 저가 라이너. 4060, 4070, 4070 Ti. 여기가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그런데, 결코 나쁜 제품들은 아닙니다. 그 변세대 성능 향상에 대해서 성능 향상이 없다. 30 시리즈가 성능 향상이 높았지. 20 시리즈도 높았고. 그런데 그에 비해 성능 향상이 작다. 그뿐이지 완전 그래픽카드가 똥이다. 너무 가격이 비싸다.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냥 딱그전 세대를 안 본다. 안 보고 한다 하면 이 가격에 이 성능 출시되면 가성비는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죠, 또. 유튜브만 보고 하신 것 같은데 되게 잘하셨어요, 뭔가. 다 조립해봐야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알 수는 있는데. 그런데 갈수록 저전력, 저발열로 가고 있는데, 아, 그래픽카드 너무 두꺼워졌어요, 요즘에. 무슨 탱크 두께도 아니고, 이게. 4060 Ti 전원은 깔끔하게 80만 들어갑니다. 전원 켜보겠습니다. 자, 뜨죠? 바이오스. MSI 바이오스 들어갔고, CPU 29도 지금.
CPU 소켓 28도, 시스템 36도, 모스펫 30도. 괜찮죠? 이러면 따로 손댈 건 없네요. 인식 다잘 되고 잘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손을 그렇게 많이 댈게 없네요. 팀장님, 제가 그렇게 깔끔히는 못합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자, 전체적으로 보면 장단에 LED 잘 들어오고요. LED 들어오고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반쯤 조립 다 해오셔가지고 여기 흡기 여기도 빼면 다 조립해 오셨어요. 이렇게 배기로 리셋 스위치랑 연결했거든요. 자, 불 색깔 바뀌죠. 가운데 워터블록 색깔도 같이 바뀌고 다 조립했습니다. 튀어가지고 보시더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고객님이 잘 해오셨습니다. 손댈 건 별로 없네요. 드라이버만 깔고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대 조립보다 더 빨리 끝났네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